이 네거프레스 이 느낌 너무 싫어. 상체 하체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 해도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피로도 이런 거 고려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 주에 하체 운동을 제가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라도 레그프레스를 오늘 한 3, 4세트만이라도 수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체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꼭 꼬박꼬박 두 번씩 해주시면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레그프레스 덕에 제가 또 하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스쿼트가 최고의 운동이지만 스쿼트에서 이제 또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또 레그프레스에서 채워줍니다. 상호 보완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레그프레스 이제 앞다리 위주로. 제가 레그프레스를 좀 많이 한 이후로 렉 익스텐션을 확실히 좀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자세 또 좋은 머신에서 레그프레스 해보신다면 가동 범위가 좋다는 가정 하에서 앞다리의 비약적인 발전을 또 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쿼트로 채울 수 없는. 그러나 스쿼트가 더 좋은 운동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다리 한정, 대퇴사두근 한정으로는 레그프레스가 때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체를 또 다 쓰게 되신다면 하체를 꼭 마지막에, 나중으로 먼저 하시면은 다른 운동을 수행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레그프레스였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운동일수록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발전시킨 게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도 정말 싫어하는 운동이었는데 계속 연습하고 자꾸 하니까 요새는 좀 재밌더라고요. 레그프레스도 재밌어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운동이 저한테는 런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런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요. 몇 개 했어요? 나도 세다가 말았어요. 이 레그프레스 이 느낌 너무 싫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프레스는 중량을 많이 쳐놓고 얘는 반복을 20개씩 하냐. 제 그냥 어설픈 짧은 소견으로, 상체는 중량을 많이 드시는 게 유리하고 하체는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가란 얘기는 아니고 저도 하체 이제 중량 많이 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은 프레스만큼은 얘를 막 5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스쿼트를 하는 게 낫고, 얘는 반복을 좀 많이 하는 게 나에게 타는 듯한 이 고통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도를 위한. 가자! 분리시켜 봅시다, 뭐 하체를 그냥. 자, 그 다음은 이제 푸시다운. 마찬가지로 무릎을 펴듯이 팔꿈치 펴는 운동입니다. 정말로 원래 쉬어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쉬어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운동하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짤막하게 운동을 해봤어요. 벤치프레스, 오버헤드프레스, 그리고 레그프레스, 마지막으로 케이블프레스 다운까지 네 가지 운동 쪼르륵 해봤고요. 여러분들 굳이 상체, 하체 이렇게 2분할을 한다거나 밀기, 당기기, 하체 운동 이렇게 PPL 방식으로 3분할 한다든가 뭐 5분할 형식에 맞게 이렇게 너무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의 그날그날의 상태, 주간 훈련 상태, 피로도, 볼륨, 빈도 이런 거 조정하셔서 나한테 필요한 당장의 운동을 한번, 어떤 운동을 할지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